KBS가 광복절에 방송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승만 다큐입니다. 이현 국장님, 저기 포스터에 보면 I will stay here라고 돼 있죠? 네. 저희 여기서 here가 어디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이 발발하고 6월 25일 한국전이 발발하고 6월 27일 새벽에 서울을 탈출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께, 국민께 알리고 갔습니까? 알리지 않고 가서 줄행량 쳤다는 비판과 조롱을 당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네,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을 탈출한 바로 다음 날 방송으로 담화를 발표합니다. 서울 시민들께 피난하라고 했습니까? 그 담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혼자 도망가고 북한군들이 밀려오는데 피난가라는 얘기조차 안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I will stay here. 여기서 here는 저 다큐멘터리 감독이 얘기했어요. 서울이라고. 전쟁 터지니까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는 표현을 자기 부인한테 했다는 말이 저겁니다. 이런 방송이 KBS에 나와도 됩니까? 아까 뭐 경위 파악하셨다고 했죠? 이 내용까지 하셨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다큐멘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조악한 방송이 나갔는데 방통위에서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저 방심위가 담당이라 저희가 따로 그 부분까지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나비 부인은 경위 파악했다면서요? 그건 KBS 쪽에서 사과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확인을 했었고요. 말이 돼요? 사과를 하면 경위 파악을 하고 사과를 안 하고 버틸 때 우리가 경위 파악을 해야죠? 문제의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에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국민 옆에서 자리를 지킨 대통령입니까? 그걸 KBS가 나서서 왜곡하는데 박통위가 뒷짐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